자,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입을 아마 이제 내일 새벽쯤 되겠죠. 기다리고 이 귀를 쫑긋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추가 부양책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인프라 투자에 좀 집중된 돈을 풀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3조 달러 규모가 될 것이다. 그 전에 1조 9천억 달러 정도의 부양책이 나왔고, 또 다시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부양책을 풀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2차 경제 대책을 발표하는 이유가 뭘지 먼저 조용찬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뭐 1차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1조 9천억 달러를 풀었는데요. 네. 이는 저소득층에게 지열시키는 그 정책을 썼다면 지금 그 추진되는 2차 경기 부양 그 3조 달러 중에 제일 먼저 1조 달러를 넘는 SOC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산업 구조를 빠르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추진된다고 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로나 건설, 뭐 송전망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미 50년 이전에 다 건설을 해놨던 거기 때문에 상당히 노화가 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SOC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되고요. 이외에도 AI라든지 5G 망 건설 사업, 그리고 대선 공약이었던 탈탄소 실현과 관련된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에너지 절약형 주택 건설,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대규모 자금은 채권 발행이라든지 민간 자금을 가지고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고속도로라든지 공항, 항만, 5G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는 점에서 국내 이거와 관련된 수혜주들을 찾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인프라 투자에 집중된 부양책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2년 전인가에 미국에 한번 가봤는데, 실제로 이 인프라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미국은 굉장히 선진국이라는 생각인데, 건물이나 다리나 공항 가보면 확실히 좀 몇십 년 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교체할 것이다. 이것으로 또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자,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 재원을 도대체 미국이 돈은 많은 나라지만 어떻게 조달하려는 건가요? 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 재원 문제인데요. 그렇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법인세 감세 정책을 다시 리셋시키겠다는 겁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증세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최소한의 과세를 하겠다는 거고요. 또 1993년 이후에 유류세 같은 경우는 18.4%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고요. 연봉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37%에서 39.6%까지 올리고요. 연간 소득 100만 달러 이상 부자에 대해서는 자본 이득 세율을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걱정된다는 점은 아무래도 자본 이득세 인상은 주가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V층의 주식 거래 시에 차액의 39%를 과세한다면 주시장은 당연히 악영향을 받으면서 조정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재원과 관련된 이야기, 여기에다가 또 달러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시에는 좀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국채금리의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으로 좀 이제 적용을 해봐서 김민수 대표님께 좀 여쭤보면, 네. 자,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우리 시장에서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벌써 좀 올랐죠. 그렇긴 하죠. 특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약간 기대감에 차면서 오늘도 보니까 페인트주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더 오를까요? 제가 보기엔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재료 노출 관점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를 하면서 오늘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 약간 청개구리 같죠, 제가. 네. 그래도 예,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낫겠다라는 쪽으로 이 경기 민감 관련된 건설, 건자재 모든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을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단순하게 인프라 투자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그와 함께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구상했던 여러 가지 정책, 대표적으로 친환경 정책 얘기가 나올 거고요. 친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인프라와 연결되는 이런 변화들 얘기가 나올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방안이나 그거를 또 지원하는 정책이 또 나올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지금 미국의 아메리칸 퍼스트가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교육 쪽입니다. 이 교육과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얘기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보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되, 이게 주가에 연결될 수 있는 범위는 일단 핵심은 미국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미치는 영향들은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가 강세로 가는 측면들이 약간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는 일단 너무 밀접하게 보기보다는 일단 그로 인해서 올랐다고 하게 되면 차익 실현도 좀 해보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직접적인 뭐 영향이 바로 오진 않을 것이다. 인프라 투자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경기 재개랑 뭐 선거와 연관돼 있어서 건설, 시멘트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제철, 해운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갔죠. 이런 것들은 뭐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포트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조용찬 소장님께는, 자, 인프라 투자, 미국에, 어쨌든 미국에 직접적으로 돈을 푸는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당장 중요한 것은, 그 SOC 사업에 들어가면 철강이라든지 복용강유 수요가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페인트와 관련된 건축자재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10년간 해상 풍력발전 설비도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풍력발전과 관련된 브레이드를 만드는 회사, 또 터빈을 만드는 회사도 수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교통망 정비와 함께 미국에서는 5G 통신망도 같이 구축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IT 지출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금융이나 그리고 보험, 미디어, 전문 서비스, 정부의 행정 분야와 관련해서는 설비 투자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컴퓨터 기기, 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용 그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SOC 사업이 투자가 확대되면 부수적으로 여행이라든지 레저,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원격 진료, 전자 상거래, 무인 택배와 관련된 물류 산업도 크게 증가하게 되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도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것은 IT 부분이 되는데요. 미국의 그 IT와 관련해서는 작년도에는 1.1%밖에 성장이 안 됐지만 이제 앞으로 2년간은 6에서 6.5%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IT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조용찬 소장님 IT 쪽에 집중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께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환경 쪽에도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조용찬 소장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5G 투자도 아마 미국에서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연결되면 5G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고 OCI를 포함해서 친환경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세부적으로 보면은 5G 관련된 쪽은 몇 가지 단계가 있죠. 일단 투자를 확대해도 그거를 삼성전자 중심으로 수주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국내 업체들이 그를 또 경쟁력으로 확보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지 몇 가지 단계가 있다 보니까 너무 기대감을 키우기는 힘들고요.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상반기는 실적 별로 안 좋습니다. 하반기에 개선 여부가 판단되다 보니까 너무 그를 생각하고 5G 관련주 지금 매수하는 것은 정답은 아닐 것 같고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비중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친환경 정책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막 터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오히려 OCI는 또 중국 이슈도 있죠. 그렇죠. 신장 위구르 관련된 쪽에 제한이 되는 이슈도 있고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 쪽의 시장 지위의 어떤 상업용과 그리고 주택용 태양광 시장에 일류를 하는 쪽은 한화솔루션입니다. 이런 쪽도 한 번쯤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풍력이죠. 풍력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변화가 나올 수 있는데 삼강 M&T는 일단 조금 올랐고요. CS 윈드가 다시 변화를 이끌어가나 싶은데
그렇게 또 잘 알려지지 않은데 조선기자재와 풍력 쪽을 같이 하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네.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더 할까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아, 좋아서 제가 좋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셨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이제 내일 아마 이 시간쯤이면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보고 종목이나 업종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